유관전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소고기 70g, 두부 30g, 밀가루 20g, 달걀 1개, 파, 마늘, 소금, 식용유, 설탕, 후추, 깨소금, 참기름입니다. 유관전에 들어가는 두부는 수분을 제거하고 곱게 으깨겠습니다. 칼 면으로 오른손잡이 기준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갖고 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냥 칼만 움직이시면 힘을 덜 받기 때문에 손을 칼면 위에다 올리신 다음에 쭉 밀어나가시면 곱게 으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부를 곱게 으깨주시고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수분 제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기 다지겠습니다. 고기는 핏물을 좀 제거하시고요. 편썰고 포를 떠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질 거라서 곱게 채썰고 자, 채썬 거는 다시 모아서 다지겠습니다. 다진 고기는 입자가 약간 굵기 때문에 뒷날로 다시 한번 곱게 다지겠습니다. 미리 다져놓은 고기 합쳐서 사용할게요. 소리나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소리나지 않게 뒷날로 힘을 주어서 곱게 다집니다. 유관전은 고기와 두부의 배합이 맞게 하셔야 하는데요. 고기가 3, 두부가 1의 비율로 넣어주시면 배합이 알맞습니다. 자, 다지시면서 중간에 힘줄 나오면 힘줄 제거해주시고 제대로 다져졌는지 한번 끊어봅니다. 아주 곱게 잘 다져졌네요. 그럼 고기와 두부를 섞어서 양념해보겠습니다. 고기 두부는 3분의 1 예,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전량 다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 양념을 하시는데요. 소금 양념입니다. 소금은 가늘함으로 한 3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었고요. 설탕도 그 정도 넣었습니다. 파마늘은 미리 다져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추. 깨 부셔서 넣어주시고 참기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기와 두부를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양념이 어느 정도 스며들었으면 이제 손으로 섞어보겠습니다. 고기의 핏물 제거, 두부의 수분 제거를 잘 하셔서 반죽이 질지 않게 하시는 게 좋고요. 참기름을 또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양념은 소금 양념이므로 간장을 넣어서도 안 됩니다. 자, 고기와 두부를 잘 섞었습니다. 이제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한번 쳐서 겉면이 매끄럽고 속에 있는 공기가 잘 빠지도록 해주세요. 지금처럼 그릇에 쳐주셔도 좋고 또는 손으로 이런 식으로 쳐주셔도 좋습니다. 많이 칠수록 찰기 있는 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든 유관전 고기는요. 6개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6등분을 먼저 해볼게요. 자, 6등분한 소고기는 먼저 하나 모양을 빚어봅니다. 동글동글하게 빚어서
납작하게 눌러주시고 완성된 지름의 사이즈가 4cm가 되어야 하는데 익으면서 수축되고 올라옴으로 한 4.5cm 정도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고 겉면도 매끄럽게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유건전의 크기가 알맞고 두께가 알맞기 때문에 줄이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 만들어 볼게요. 자, 유건전 6개 만들었습니다. 자, 만든 고기는 밀가루, 계란물 묻혀서 팬에서 지져 보겠습니다. 유건전 지져 보겠습니다. 지지기 전에 먼저 팬을 약하게 달구고요. 식용유를 넣어서 달군 다음에 코팅 시키겠습니다. 그동안에 밀가루 준비하였고요. 계란, 노른자, 흰자 합쳐 사용하라고, 혼합하여 사용하라고 요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합하여 쓰지만 색은 조금 덜 이쁘게 됩니다. 노랗지 않게 되므로 약간만 흰자를 덜어서 양을 줄여보겠습니다. 약간의 소금 넣어서 간도 해주고요. 색도 선명하게 해볼게요. 기포가 있으면 기포 제거하시고 알끈 있으면 알끈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지질 준비 다 하였습니다. 기름으로 코팅시켰고요. 불은 제일 약하게 둡니다. 밀가루와 계란물을 미리 묻혀 놓으시면은 밀가루가 흡수되어 색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므로 지지기 직전에 밀가루와 계란물을 입혀주세요. 옆에도 입히고요. 골고루 입히는데 덩어리 진 거 없게 탈탈 털어줍니다. 계란물까지 입힌 유건전은 팬에서 앞뒤로 지지겠습니다. 계란물 떨어지는 거 다 닦아주시고 유건전은 약한 불로 속까지 잘 익히겠습니다. 갈색 나지 않으면서 속은 잘 익어야 하므로 두께는 너무 두껍지 않게 그다음에 불은 약하게 합니다. 살짝 눌러주면서 익히셔도 편편하게 이쁘게 나옵니다. 뒤집어서 반대편 익히겠습니다. 유건전은 옆면이 잘 안 익으므로 지금처럼 굴려가면서 옆면을 익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단면이 더 깨끗하게 나오고요. 또 100% 안심되겠죠. 옆면까지 다 굴려서 익힌 유건전은 담아보겠습니다. 자, 유건전 지름 4cm로 높이는 너무 두껍지 않게 하여서 고기 속까지 잘 익히게 6개 만들어내었습니다. 유건전 완성되었습니다.